안녕하세요, 마을별이에요. 오늘은 귀여운 집 모양의 캔들 홀더를 만들어 봤는데요. 집 전체가 초콜릿과 생크림으로 뒤덮인 귀여운 초콜릿 과자집으로 꾸며봤는데, 초코가루가 뿌려져 있고 쿠키도 올려져 있어서 보기만 해도 달콤한 향기가 날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러 가실까요? 오늘은 4개가 한 세트인 신상 하우스 캔들 홀더 몰드를 사용해 볼 건데, 이렇게 귀여운 하트 집 모양도 있어요. 석고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물 100ml를 비커에 부어주고, 석고가루를 조금씩 넣어주면서 섞어줄게요. 약간 묽은 요거트 느낌이 됐을 때 몰드에 부어줄게요. 비커 하나에 몰드 2개까지만 채울 수 있으니까, 한번더 석고를 만들어서 4개의 몰드에 전부 작업해주세요. 틈 사이사이에도 석고가 잘 퍼지게 해주고 굳을 때까지 기다려줄게요. 다 굳은 것 같으면 타령해주세요. 밑판을 제외하고는 전부 2개씩 만들어주고, 물감으로 초콜릿색을 만들어서 7개의 집 조각을 전부 칠해줄게요. 석고에 흰색 부분이 보이지 않게 앞, 뒤, 옆 모든 면을 칠해주세요. 이제 네모 창문이 있는 면부터 붙여줄 건데, 사선 부분이 아닌 평평한 부분에 순간 접착제를 발라서 붙여주세요. 4개의 조각들을 다 붙여주고, 지붕은 문양이 이런 식으로 되도록 붙여줄 거예요. 완전히 붙을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쿠키몰드와 천사좀토로 과자를 만들어줄게요. 브러쉬로 쿠키의 질감을 표현해주고, 동그라미는 옆면에 모양이 없어서 쿠키 모양을 만들어줄게요. 이제 과자색을 만들어서 색을 입혀줄게요. 작은 틈은 붓으로 꼼꼼하게 칠해주세요. 이렇게 색을 다 칠해줬으면 천사점토를 중간에 넣어서 샌드 느낌의 과자로 만들어줄 거예요. 맛있어 보이는 과자 6개를 만들어줬어요. 이번엔 마시멜로를 만들어 볼 건데, 점토를 길쭉하게 말아 같은 크기로 잘라서 모양을 잡아줄게요. 초코색으로도 만들어줬어요. 이제 새로 나온 생크림용 미니 주사기로 집을 꾸며줄 거예요. 주사기 안에 생크림을 채워주고 원하는 미니 노즐을 끼워줄게요. 네모난 창문에 모두 생크림으로 둘러주고, 밑판에는 큰 노즐로 생크림을 짜줄게요. 생크림이 굳기 전에 초코가루를 올려주세요. 이번엔 지붕에 그려진 문양을 따라서 생크림을 짜줄 거예요. 이렇게 양쪽 모두 똑같이 작업해주세요. 지붕 윗부분과 양쪽 옆에는 마시멜로를 번갈아가면서 붙여줄게요. 여기도 허전하니까 생크림으로 꾸며줄게요. 벽과 벽 사이는 생크림으로 가려주세요. 초코가루도 왕창 뿌려줄게요. 지붕 위에는 만들어 놓은 과자들을 붙여주면 완성이에요. 저는 과자집으로 만들어 봤지만 다른 느낌의 집이어도 이쁠 것 같아요. 지붕 뚜껑을 열고 가운데 캔들을 넣어주면 창 사이로 은은한 불빛이 나와 인테리어 용품으로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